스쿼이어 PJ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PJ. 네, 오늘은 PJ입니다. 프리시전과 재즈 픽업이 하나씩 바뀐. 저희가 얼마 전에 했었죠. 이거 어피니티의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디언 로럴 PJ인데 저번에 재즈 베이스 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승채 씨는 이걸 왜 안 살까요? 저는 생필품에서 9.5 10.0 만점이 하나가 나왔던. 왜냐면은 뭐 퀄리티가 무난한데 가격이 깡패잖아요. 가격이 뭐 399,000원에 뭐 이 정도가 되면은 가격을 안 줄 이유가 없다. 네, 오늘 이제 PJ라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는 더더욱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과연 또 점수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큰일 없으면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모델이에요. 네, 큰일 없으면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5현 아니면 PJ 이런 쪽이 이제 뭐 활용도 면에서 점수를 조금 더 드리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픽업 밸런스가 너무 안 좋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굳이 점수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399,000원. 다음 시간에도 어피니티 시리즈예요. 다음 시간에 어피니티 시리즈 5현인데 5현이 얼마냐면 449,000원. 진짜 싸죠. 어피니티 5현은 정말 기대가 돼요. 이런 거 가성비의 화신일 수가 있단 말이죠. 와. 이게 진짜 언감생심.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5현을 40만원대 괜찮은 걸 산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싼 게 그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퀄리티가 조악했잖아요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런 거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몇 년 사이에 그, 퀄리티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인 것 같아요 정말로. 진짜. 그 우리가 10년 전에만 하더라도 5현은 100만원대 밑으로 사면은 5현의 거의 뭔가 형태만 하고 있을 뿐 좋은 베이스일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상향평준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은 399,000원. 정말 충격적인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17cm, 무게는 4.25kg로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40플러스 2mm의 두께, 12프렛 뒷둘레는 81mm입니다. 엘더의 폴리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는 바디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폴리우레탄 피니쉬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이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의 41.3mm 너트 너비, 인디언 로럴 지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판 확률 만지름은 9.5인치 241mm고요. 스케일은 34인치 6 864mm입니다.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어요. 미디엄 점퍼 프렛. 요게 브릿지의 스탠다드 싱글코일 재즈 베이스 픽업, 미들의 스탠다드 스플릿 싱글코일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볼륨 마스터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노브 구성이죠. 네, 포세들 스탠다드 브릿지까지 스펙 쭉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개의 픽업을 잘 비교해서 들어보는 걸로 네, 사운드 메이킹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 다 올리고요. 픽업 둘 다 켰습니다. 좋네요. 399,000원짜리 훌륭한 사운드. 픽업 두 개 킨 상태에서 톤만 깎았으면 톤 다 내렸습니다. 와우. 자, 앞에 픽업이요. 톤 다 올리고.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안정적이고 풍성한 사운드. 좀만 세게 쳐볼게요. 야, 괜찮죠? 네, 자 뒤에 픽업이요. 톤 다 올리고요. 네, 재즈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미 검증했기 때문에. 실망을 안겨주는 악기가 그렇게 많지 와. 않기 때문에 괜찮네요. 네, 좋은 사운드. 그러니까 무난한 사운드죠. 무난한 사운드. 와, 장난 아니다. 깡패 같은 가성비 399,000원. 이 PJ의 어쨌든 매력을 하나하나 충분히 맛볼 수 있다 정도의 퀄리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슬랩톤 들어볼게요. 다 올리고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그 시연을 두 개를 해볼 건데 하나는 P톤으로 가고 하나는 J톤으로 갈까 봐요. 네. 뭐를 P, J로 갈까요? 처음에 거를, 블루스 네. 오르간 약간 이런 거를 P로 한번 예, 요거를 네. P로. 아, 요걸 재즈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요걸 재즈로 가고 뒤에 팝을 P로 갑시다. 오케이. 네, 요거를 재즈로 갈게요. 자. 1 2 1 2 3 4. 이번에는 프리시안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장르적으로 사운드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장난 아니네. 뭐 그렇죠. 장난 아닐 거라고 우리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충격적인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자, 어피니티 시리즈는 원래 예전부터 가장 생필품에 가까운 기타를 하나만 꼽자면은 가장 잘 꼽히는 기타였는데 일단 이 심리적인 그 느낌이 40이 아니고 399,000원에서 오는 그 뭔가 평화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 좋은 가격이네요. 좋은 가격에 진짜. 좋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서 5만원 딱 더 붙여서 5현으로 이제 어피니티를 또 즐겨볼 수가 5만원? 있습니다. 여기서 5만원 더 주면 5현이 449,000원. 충격적인 가격이죠. 와, 이거 대박이다. 네, 439,000원.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스콰이어기는 한데 저희가 베이스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컨템포러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579,000원 가격이요. 네,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 클래식 바이브랑 비슷하네요. 기타에서는 저희가 이미 했었어요. 네, 그래서 베이스에서 처음으로 또 컨템포러리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PJ 베이스 승채 슈터로 한 주평 드릴게요. 완전 생필품. 알겠습니다. 완전 생필품. 네. 저는 PJ잖아요. PJ 엔트리급 평정 PJ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시켜주세요. 네. 네, 몇 대 몇? 9.5? 9.5. 9.5구나. 네. 이게 뭐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고득점이긴 한데 제가 왜 재즈에는 10점 주고 PJ에는 왜 9.5를 줬냐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 재즈는 진짜 재즈 베이스. 야, 이게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이라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준 거잖아요. 그 임팩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재즈 베이스가. 아~ 이 PJ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게 P도 있고 재즈도 있으니까 P도 있고 J도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합쳤을 때 좋은 베이스다라는 그런 어떤 그
좀 물량으로 승부하는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재즈 베이스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사운드 자체가 좋아서 줬던 느낌이라 사실은 뭐 만점에 가까운데 괜히 그냥 그 차이를 좀 두고 싶어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베리션을 또 봤습니다. 그래봐야 초고득점인 거엔 변함이 없어요. 그냥 만점짜리 기어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는 진짜 최고죠. 베이스 입문자한테는 정말 이거 그냥 강추입니다. 강추. PJ 399,000원 최고입니다. 베이스 이걸로 시작하세요. 이건 진짜 짱인데. 그리고 그 기타 치시는 분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 샘플 베이스 이제 녹음 받을 때 맞아. 이런 거 놓고 있으면 진짜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J로 쓰다 보면은 피사운드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비싼 걸 놓고 뭐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맨날 미디로 표현하기에는 약간 내가 연주감을 이렇게 뭐 연주자한테 좀 보여주고 싶을 때나 자기가 하고 싶은 플레이가 생겼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서브로 놓고 활용할 때 이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자 이렇게 입문자용 그리고 서브 그 기타리스트들이 녹음용으로 서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까지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가성비의 제품 네 PJ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나 대단한 가성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439,000원짜리 과연 5현 인디언 롤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 예스.